이제부터 트럼펫의 할아버지와 친구, 트럼펫의 가족들의 가족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텐데요. 야, 요거는 생김새부터 아주 그냥 아주 앤티크하네요. 예, 예, 사실 이제 이걸 이제 뭐 우리가 내추럴 트럼펫, 예, 바로크 트럼펫 이렇게 부르는데 이게 발전이 돼서 이제 이렇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. 그래가지고 원래는 아무런 뭐 밸브가 없죠. 네. 밸브가 없으니까 이거는 소리... 이제 뭐든지 입술로 조절을 해요. 근데 원래 내추럴 트럼펫 사실 여기 구멍도 없어요. 마찬가지로 이것도 자연 배음. 그리고 이제 뭐 바로크 시대 때는 튜닝이 415로 맞춰져 있었으니까 이게 낮게 반음보다 낮은 걸 이해해 주시고요. 이것도 자연 배음입니다. 네, 원래는 이제 이거 아무것도 안 움직이고 그렇죠. 입술로 조절이 돼요. 그렇죠. 네, 이렇게 조절했어요.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. 이게 옛날 원래 트럼펫이었던 거예요. 그래서 뭐 바로크 시대 때 곡들 네, 그걸 이걸로 이제 많이 연주를 하는데 예를 들면 뭐 뭐 이런 식으로 네, 연주가 됐었어요 옛날에. 야. 그러다가 이제 예, 반음을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반음을 못 내죠 전혀 반음을 못 내고 당시 작곡가들은 이제, 그걸 알고 그렇게만 곡을 쓴 거죠 트럼펫에는. 그렇죠. 네, 뭐 그래서 고음 음역 곡들이 많아요. 저음에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자연 배음이라서 그 요 사음들이 안 나는 거 도미솔 그렇죠, 도밖에 안 그렇죠, 나는 거예요. 그렇죠. 근데 이제 그 위로 올라가면 이제 조금 더 자유롭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음이 나니까 그래서 고음 음역으로 많이 썼던 거예요. 다른 친구들도 있습니다. 아, 그리고 이제 다 모던 트럼펫인데요. 이거가 이제 우리가 그냥 프렌치 스타일이라고 그러거든요. 아, 예. 예, 예. 그리고 이제 이거는 독일 스타일. 그래서 이제 두 개가 다른 점은 뭐냐면 이거는 이제 로터리 밸브라고 그래요. 로터리 밸브. 예, 그래서 약간 예. 시스템이 달라요. 그래서 좀 구조가 훨씬 복잡하죠. 이거는. 이렇게 연결해서 여기로 연결이 돼서 이렇게 이관으로 연결이 되는 거고 요건 이제 피스톤 밸브라 해서 좀 더 직접적으로 아 이 악기는 주로 독일 오케스트라에서 많이 쓰여요. 독일 오스트리아 거기는 오디션도 이걸로 가야 돼요 무조건. 운지법도 똑같아요. 근데 이렇게 소리를 내면은 조금 더 뒤에서 연주하는 것처럼 들려요. 이게 왜 그러냐면 바람이 전달이 돼서 음정이 일찍 정해져요 여기서. 네. 일찍 정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돌아서 소리가 나거든요. 그렇죠. 네. 프렌치 시스템은 들어가다가 여기서 아, 음정이 정해져요. 그러네요. 네. 그래서 돌아 나오는 시간이 짧아요. 아, 이제 앞으로는 영상을 보거나 뭐 아니면 연주회를 가도 트럼펫 모양을 보기 유심하게 볼 것 같습니다. 아, 요거는 이제 코넷이라는 악기인데. 아, 예, 예. 네, 이제 영국에서 브라스 밴드 할 때 예. 그냥 일반 트럼펫에 비해서 좀 짧잖아요. 네. 짧고 예. 이 바람이 들어가는 구멍이 좀 더 작아요. 소리의 볼륨은 크지 않은 대신에 소리를 컨트롤하기가 편하다 그래야 되나? 벨의 모양이 트럼펫은 이렇게 가다 갑자기 이렇게 벌어지는데 이거는 서서히 벌어지기 때문에 조금 더 부드러운 소리가 납니다. 뭐 이런 서정적인 멜로디를 할 때도 좋고 그래서 은은한 느낌이 예, 그 브라스 밴드에서 거기서도 뭐 바이올린 역할을 할 악기가 필요하잖아요. 그래서 이 악기가 거기서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. 그 플루겔혼이라는 악기인데 이게 플루겔혼이군요. 예, 뭐 보시다시피 더 벨이 크잖아요. 그러네요. 그래서 더 푸근한 소리가 납니다. 예, 그래서 이제 재즈 연주자들이 많이 쓰고 청맨지요. 예, 뭐 필수고. 예. 그다음에 또 소개해드릴 수 있을 만한 게 E 플랫조 트럼펫이요. E 플랫조 트럼펫인데 그러니까 비교해 보면은 뭐 크기는 비슷한데 요 관이 좀 더 짧아요. 이렇게 연결돼. 그래서 일반 트럼펫보다 뭐 한 B 플랫보다는 한 4도 정도 더 높음이 나고. 아, 저는 이제 이 악기를 많이 쓰는데 하이든 트럼펫 콘체르토 할 때 항상 이 악기로 연주를 합니다. 장학퀴즈. 예. 이야.
뭐. 네. 그래서 이 악기가 제 수입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. 그러네요. 지금 들고 있는 건 이제 피콜로 트럼펫이라 그래서 예. 아까 예. 제가 모리상드레라는 연주자에 대해 얘기했잖아요. 그분이 사실 트럼펫이라는 악기를 처음으로 솔로 악기로 가져 나오는 사람인데 그 바로크 시대 때 레퍼토리들 있잖아요. 뭐 토렐리, 헨델, 뭐 텔레만 이런 사람들 작품들을 이 피콜로 트럼펫으로 연주를 했어요. 야, 여기 지금 악기의 전부인가요? 이게? 예. 길이? 그래서 이제 이야. 일반적인 트럼펫보다 한 옥타브가 높습니다. 그렇군요. 지금은 이제 파시 트럼펫 콘체르토인데 원래는 다 이런 곡들은 이걸로 연주를 이걸로 했겠죠. 예, 이걸로 정말 연주를. 힘들었겠네요. 이야. 제가 한번 똑같은 곡을 연주해 볼게요. 제가 될려나 모르겠네. 예. 이렇게 할 수 있고 예, 좀 느낌이 야, 좀 다르죠. 그러네요. 네. 야금기의 종류도 굉장히 많은 거니까. 예, 일단 가장 많이 쓰는 뮤트는 이제 스트레이트 야금기가 있는데 그거는 제가 지금 안 가져왔네요. 네. 모양은 그냥 이렇게 생겼거든요. 지금 이거는 컴뮤트인데 이거 빼면 이렇게 생겼어요. 스트레이트 뮤트는. 그래서 날카로운 소리를 내요. 그래서 뭐 말로의 교향곡이나 스트라우스의 교향곡에 이제 이게 많이 쓰여요. 뭐 스트라빈스키. 네, 뭐 이런 소리가 나고. 직선적이군요. 예, 좀 직선적으로. 그리고 이제 이걸 끼면 이제 컴뮤트가 되는데 포근한 소리라 그래야 되나? 닫아버린 뚜껑 같은 닫아서 속 같기도 하고요. 아, 맞습니다. 네. 그래서. 압력 컵셋으로 변신하니까 소리 확 부드러워지는데요. 버켄 뮤트라 그래서 여기로 들어가면서 조금 울리게 뭐 먹힌다 그래야 되나? 위스퍼 뮤트라 그래서 속삭이네. 예, 속삭이는. 네. 네, 뭐 이런 식으로. 그러네요. 네. 지금 같은 증거는 이제 하모 뮤트인데 요 스턴을 요걸 끼면 또 다른 소리가 나요. 끼면 이제 예. 뭐 이런 식으로. 와. 예. 또 이런 아, 소리가 나요. 이거였습니까? 예, 예, 맞습니다. 퀴즈 틀릴 때 나오는 소리든가? 예, 뭐 잘못했을 때. 그렇죠. 예. 지금까지 저는 야금기라고 얘기해서 소리의 음량, 그러니까 소리의 크기를 줄이는 역할만 하는 줄 알았더니 지금 종류에 따라 음색 느낌이 수천 수만 가지. 제 생각에는 그 음량을 줄이는 역할보다는 색채를 다양하게 하는 네, 그런 역할들이. 그래서 뮤트를 굉장히 잘 쓰면 그 분위기를 잘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네요.